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눈미의 눈탱입니다.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왔어요. 국립현대미술관에 와서 2020년 소장전을 관람을 했습니다.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랑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시회를 같이 가는 멤버 중에 한 분이고요. 오늘 전시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모셨습니다. 일단은 요즘 코로나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전시 때문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는 어땠는지 어떠셨어요? 다시 이제 부분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. 그럴걸요? 네.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름 쓰고 그리고 신분증 대조하고 그리고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입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좀 번거롭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치가 잘 뭐라 그럴까? 그러니까 잘 흘러가게 되어 있다. 처음에는 막 줄 서고 이래서 사실 저는 좀 귀찮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안내도 잘 되어 있고 수월하게 잘 처리가 돼서 생각보다 쾌적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막 점이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점이 딱딱 찍혀 있었는데 이렇게 미술관스럽게 되게 약간 좀 이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. 그 다음에 소장전 전시 와보셨어요?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전 전시 다른 아니요. 데서도 했었는데? 아니요, 전 처음입니다. 아, 그래요? 어땠어요? 기대보다 좋았어요. 사실 좀 소장전이라고 해서 되게 뻔한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특히 기대를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오기 전에 왜 기대 안 하셨어요? 1900년대부터 미술 작품부터 보여준다고 해서 솔직히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제일 컸었고 컸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작품들 그러니까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재밌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았다. 네. 저는 한 2년 전, 3년 전에 덕수궁에서 했었던 근현대 소장전이라 그랬는가? 그걸 했었는데 그때 봤었던 작품들 예를 들어가지고 박수근 선생님 거랑 이중섭이랑 그리고 김한기 뭐 론도도 있었고 구본웅의 뭐 이렇게 자화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아 그리고 오지호 남양집 이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약간 반가웠고 그리고 또 그때 없었던 작품들도 최근 소장품들도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러면은 어떤 게 좀 괜찮으셨어요? 기억에 남는 작품 혹시 있으세요? 다 너무 좋았어요. 우리나라 그 미술계의 거의 거장들 그러니까 이름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사실 저는 김한기 작가 작품도 실제로는 처음 본 거였고 론드요? 네. 아 그래요? 네 처음 본 거였고 어? 그럼 큰 거 본 적 없어요? 이렇게 큰 거? 네 아직 저는 본 적 없어요. 한기미술관 또 한번 가야겠네요. 네. 그리고 박서보 작품도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되게 반가웠고 좋았고 네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라서 근데 이번에 인상 깊게 본 거는 청춘이라는 작품 보셨나요? 아, 예, 네. 그거 약 붙어있는 거? 네. 제목이 청춘이고 이제 청춘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알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뭔가 그런 그렇구나. 네, 청춘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거를 많이 표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병뚜껑 같은 것도 있고 그건 술병인 것 같아요. 아, 그게 누구 노래예요? 김창완 노래인가? 아, 그래요? 응팔에도 나왔어요. 아, 그렇구나. 아, 저도 그거 되게 감명 있게 봤는데 네. 일단 그 알약, 네. 아, 뭔가 그 청춘의 방황이 좀 느껴졌어요. 네, 맞아요. 그 알약이랑 그 뭔가 솜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게 약 먹은 사람 같았어요. 그래서 약간 좀 아팠다. 사진으로 저도 찍어놨거든요. 그거 괜찮아가지고. 그것도 괜찮았고 저는 또 하종현 작가의 이거거든요. 이게 저는 처음에 그 박서보의 원형질이라는 작품인데 그건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여기 막 실 같은 걸로 캔버스 맞아요. 해놔가지고 아 되게 약간 좀 뭔가 묵직함이 느껴졌다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저 이것도 좋았고 그리고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? 이규상의 구성이라는 건데 주로 추상미술 작품. 그러게 오늘은 네. 추상을 좋아했네. 아 되게 뭔가 이게 느낌이 있었어. 밑에는 약간 뱀 음가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터지는 게 되게 좋더라. 그리고 남양집의 이 남양집은 아, 이 그림자가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저는 유명한 작품인지 모르고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. 근데 네. 나중에 그 책자를 보니까 대표작 중 하나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인상주의 작가거든요. 그리고 이 구본웅의 이 자화상도 친구의 자화상. 아, 친구의 자화상인가요? 네. 좀 수염 더부룩 덥수룩한데 입술만 빨개가지고 맞아 무서워.
느낌이 있더라. 그리고 아,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. 네. 이것도 저 되게 좋았는데. 네, 저도 이거 인상 깊게 봤어요. 이거 발이랑 손이랑, 그쵸? 네.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. 오종욱 작가의 미망인이라는 네. 작품이에요. 아, 이것도 괜찮았고.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? 이게. 네, 주재환의 알파별 외계인이 내 그림 뒤에 남긴 방명록이라고 해가지고 캔버스 뒷면. 네. 아 근데 이 숫자들 있잖아요. 이게 이거 봤어요?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. 이렇게 규칙성 있는 거? 아 대박이죠. 몰랐어요. 진짜 외계인이 남기고 간 것 같아 이거 보니까. 대충 봤어요. 아 난 그래서 이 작품을. 그래서 이게 봐봐 1, 2, 3, 4, 5, 6, 7, 8 막 이렇게 돼 있잖아. 이런 규칙성을 난 찾아낸 것도 대단하더라.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있었던 것 같다. 모르는 사람들 작품인데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한 전시였다. 네 이상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예약해가지고 한 안전하게 이틀 전? 이틀 전 네, 예약해가지고 이틀 와서 안전하게 관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. 안녕.